어디갔지? 앗! 용미! 안녕하세요 여러분입니다. 자, 저 그전에도 자 OS 서바이벌을 했었는데 저는 이번엔 그게 좀 쉬워진 것 같아서 다른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자, 여기 저 칸이 따로 있거든요. 아이고. 이번엔 동물원 만들기 게임인데요. 제가 그 전에 이 게임을 많이 했었거든요. 꽤 오래돼서. 하지만 제가 잡은 동물들을 소개시켜서 잘 알아듣게 하시려고요. 아는 사람이지만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요. 잘 설명해 주실 거예요? 네. 네. 아무데나 누르면 돼요, 그냥. 이렇게 하는 겁니다. 이 동물들이 금방 배고파지거든요. 아이쿠야. 이것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많이 있어요. 자, 여기서 상점은 뭔가를 살 수 있고요. 그리고 야생은 잡으러 가는 거죠. 이러고 있을게.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죠. 들어 가는 거죠. 그런데 사실 더하기 표시가 있어야 잡을 수 있거든요. 다친 동물이라. 또 연료도 갈아야 돼요. 돈 많으니까 한번 써볼게요. 여기 지도가 있어요. 지금 무슨 동물 잡아요? 그냥 더하기 표시가 있는 것만 잡아요. 여기 표시가 잘 안 보이면 그냥 하겠습니다. 여러분 죄송합니다. 아, 새로운 동물은 못 잡은 거예요? 네, 아직. 아이고야. 이렇게 사실 소리가 나요. 아이고야. 너무 뭐가 져요, 그냥. 여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. 많이 있고요. 아, 이게 사실 엄청 오래 걸려요. 이거는 타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. 얼마 안 된 빙하기. 와. 근데 저 순록 소리 저 동물 소리가 진짜 듣기 싫어. 너무 이상해요. 중독돼요. 술록은 안 잡아요? 더하기 표시가 있어야만 잡을 수 있습니다. 감독님. 아, 네. 이게 여러분 이게 보이시죠? 타임머신이요. 우주선 아니에요? 타임머신이에요. 네. 이쿠야. 이 광고판 보이시죠? 저는 광고판이 계속 나와서 좀. 좀? 뭔가 그래요. 이제 끝이 없는 것 같아요, 여러분. 엄청 실패. 새로운 동물이 안 나타나네요. 그러니까요. 언제 또? 아, 이렇게 돈을 모으는 거예요? 네. 먹이도 주고? 네.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연료를 사는군요. 네. 저 확장도 많이 했거든요. 와, 엄청 크다. 퀘스트가 5가지나 남았어요.
파라셀로프스 보죠. 한 개를 아기 스프링벅 하나 넣기. 어? 이거는 번식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? 아기 갈게요. 이렇게 되거든요. 이거는 또 엄청 많아요. 아기 동물 만들고. 네, 신기한 건 여기에 놀라지 마세요, 여러분. 뭐가 놀라운 게 있나요? 네. 이것도 결합할 수 있고 이것도 결합할 수 있어요. 우와. 근데 그러려면은 뭐 다른 게 있어야 되네요. 네, 아직 못 잡은 게 있어. 이거 이것도. 아이쿠야. 아이고야. 이게 사실 원래 진짜 오래 걸리거든요. 어, 그럼 퀘스트 하나 해결된 거 아닌가? 아, 좀 기다려야 되나? 지금 저가 레벨이 19거든요. 우와. 돈이 많네. 순위표 잠깐만 볼게요. 아, 계속 안 오네. 근데 저가 여기 어떻게 길이 되어 있는지를 궁금해요, 맨날. 좀 보여주죠. 또 왔다. 저 멀리 산도 있네. 이게 가끔 이런 게. 아, 풀어주기를 해야 되나? 번식을 많이 시켜야 되겠네. 3분 있어야 되고. 이런 게 있거든요, 가끔. 왜 있는지를 모르겠어요. 우와, 동물 얻을 수 있는 거야? 저도 끼고 하려면 지구연하게 중국 황제 펭귄 백상아리 레비가 분호 레비아다는 그냥 공룡 시대에 살았던 도마뱀 같은 거예요. 공룡? 어? 해볼까요? 할까요? 뭐야? 어쩌라는 거지? 아, 또 많이 샀네. 너 엄청 크다. 확장을 많이 시켜. 우와. 근데 왜 이런 게 있을까요? 스페셜 동물을 찾을 수 있는 방법. 저렇게 광고. 되는 거야. 광고가 많네요. 이게. 네.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획득하는 거죠. 아, 근데 광고를 봐야 되는 거지. 잠깐만요. 그동안 저가 학교에서 뭐 가끔 로봇을 만들거든요, 저가. 이게 한 지는 얼마 안 되는데 움푹합니다. 이 정도면 전진이고 이 정도면 후진입니다. 후진은 뒤로 가는 거, 전진은 좀 가까이에서 가는 거예요. 네. 네. 동작하는 걸 보여주실래요? 아, 근데 계속 따라가서 다음에 보여줄게요. 네. 싫어하지 마세요. 이 어항은 저가 직접 키우는 물고기들입니다. 아, 근데 동영상 거기 끝났어요. 아, 이제 그만하나요? 아니요. 일단 이 작은 물고기들이 구피라는 열대어거든요.
저 구피 7마리를 키우고 저가 이 주황색 열대어를 저가 구람이라고 해요. 그리고 저 방에는 또 도마뱀 한 마리를 키우거든요. 그래서 총 9마리를 키워요. 먹이주기 담당은 또 저가 하고요. 얘 먹이주기. 근데 가끔 물고기 똥이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엔 저가 다음에는 이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. 자, 이걸로 한번 게임을 하는 걸 찍어보겠습니다. 근데 지금쯤이요 광고 다 끝났을 것 같아서 한번 볼게요. 어, 됐다. 됐습니다. 저거 동물이 생겼나요? 여기 이거를 아이쿠야 넣을 자리가 있나? 전혀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일단은 가방에 넣어야 될 것 같은데 아 넣고 근데 확장을 잘 확장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아 너무 아쉽네요. 제가 광고를 사실 많이 보지는 않는 성격인데 자꾸 보게 돼요. 지금 광고 보면은 안 봐요. 땅이 넓어지나요? 네. 아니 코인을 얻어서 땅을 넓어지게 할 수 있어요. 네. 그리고 그 전에 제가 추천을 드리는 과자가 있는데요. 아, 이건 잠깐만 이따가 추천해 드릴게요. 이제는 더 해야 될 것 같다. 응?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. 1이 첫 번째 두 개 들어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0이 다섯 개 들어갔습니다. 네. 엄청 비싸요. 네. 총 몇 코인이죠? 그러면 오늘 거예요? 여기까지 합시다. 네.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누르세요. 그럼 안녕. 바이바이 따요. 끝.